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한 사람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단죄를 했습니다. 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했다고 하고 정치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 승리라고 하고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승리했다는 국민들 여러분들은 탄핵당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탄핵이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탄핵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탄핵받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대통령을 이런 사람을 뽑아서 나라가 시끄럽고 온 세계에 망신을 당하면서 탄핵을 한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탄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이 중대하고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바로 그 혁신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고로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한번 벗겨보십시오. 여러분 피부를 다 벗겨낸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혁신이라는 것은 고통이 뒤따르는 겁니다. 고통과 노력이요. 이 정부가 들었을 적에 우리 모두는 엄청난 기대를 했고 그 기대를 잘 따라줄 걸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혁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옛날 구태의원 방법으로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우리 국민들 수준은 과연 혁신이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통령을 태워버린 촛불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태워버리는 촛불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노비즈 인증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수천 개 업체가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노비즈 인증 받은 업체들이 과연 혁신이 제대로 돼가지고 인증을 받았는가요? 이노비즈 인증 받은 업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서 그동안의 인증을 엉터리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인증서 당장 태워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대통령을 뽑고 또 똑같은 일을 이루어집니다.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많은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잘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노비즈 인증 받기 위해서 혁신은 컨설턴트 혼자 하고 기업들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컨설턴트한테 맡기면 컨설턴트가 우물딱 쭈물딱 해서 인증서랑 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인증기업이다 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혜택도 다 받으려고 들고요. 그런 마음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뽑고 오늘 같은 이런 참 창피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을 거고, 서령 좀 모자라는 대통령을 뽑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잘 보필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이노비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노비즈의 개념은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으로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경쟁업체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을 더 우위의 경쟁력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해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는 뭐 정보도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해가면서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각자의 기업도 경쟁력이 확보되지만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회사보다 뭔가가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은 다른 경쟁하는 회사보다 우위에 있어야 진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과연 인증받은 업체들이 모두 그런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오슬로 매뉴얼에 의해서 기술혁신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표에서 평가를 합니다. OECD 국가 사무실에서 만드는 그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것이 이노비즈 평가 기준이 기촌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인증 제도 중에 평가 기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이 이노비즈 인증 평가표보다 더 합리적으로 된 평가표를 못 봤습니다. 상당히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평가표를 그걸 악용을 해서 전부 다 필요한 서류를 거짓말로 만들든지 허위로 작성을 해 놔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증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혁신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노비즈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증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 오슬로 매뉴얼의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우선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 경영 능력, 기술혁신 성과 분야,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기업들이 과연 기술을 개발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생산 능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사업화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경영을 못하면 또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기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얼마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연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크게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평가를 해서 700점 이상이 되면은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그 내용이 우선은 중소기업으로서 업력이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업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한 업체들은 그 기초 처음부터 기업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기라든가 기초적인 다진 부분을 다지기가 바쁜데 이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기까지는 좀 무리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업력은 가져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 이제 분류를 그 제조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거의 모든 업종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표준화 분류표에 따라서 업종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뭐 세금을 면책했다든지 운영규정 그의 저촉 대상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되고, 업력 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사업자여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의 경력을 인정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안 돼도 3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 규정 조건에 검토해서 맞으면은 그렇게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려면 이노비즈 운영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 추진 체계를 보면 우선 이제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 기업부설연구소라든지 뭐 연구전담부서 같은 그런 연구 개발 체제를 갖추고, 또 품질경영 시스템이라든지 환경경영 시스템을 인증을 받고, 뭐 필요하다면 벤처 확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운영 규정이라든가 어디에 명시적으로 뭐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기업 부술 연구소를 갖춰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단지 평가 요소에 기업 부술 연구소를 갖추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즉 안 갖추면 점수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평가 요소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꼭 뭐 명시적으로 요걸 갖춰라 저걸 갖춰라 하지 않아도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이 점수가 나오게끔 인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경우에 업체 진단이 나가가지고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싶다 하면은 과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우선은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는 것과 포함해서 같이 인허비 인증을 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평가 지표에는 자가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 보증에서 평가하는 그뭐 현장 평가라는 게 있는데, 자가 진단해서 우리 규정에는 보면은 650점 이상이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심사에서는 700점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데, 650점이면은 당연히 미달된 거를 신청을 받는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해가지고 한 850점이나 900점 나와도 실제 심사에서는 700점 맞까 맞까 한데, 650점 나왔다고 신청을 하면 100%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규정에는 뭐 자가 진단에서 650점 나온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850점 내지 900점 정도 나오는 수준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현장 평가를 해서 700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770% 이상이면은 국가공무원 시험도 무슨 뭐 경쟁률이 있으니까는 커트라인이 90점 이상 넘어가지만, 경쟁률이 없는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60점만 넘어도 다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거는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서도 이제 등급이 이제 점수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뭐 AA등급 이렇게 등급을 따르고 나오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그 대우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겠죠. 이노비치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우선 이제 온라인 자가 진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650점 이상을 평가를 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에서는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대상 기업으로 추천이, 거기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자가 진단하고 기술 보증 평가에서 70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표에서 700점 이상 해야 되고, 기술 개발 수준 평가라는 게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평가표는 이 다음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개별 기술 수준 평가표를 한번 보면, 이 평가표에 의해서 이노비즈 인증 기술 평가표인데, 이 평가표 내용을 보면 그 오슬로 매뉴얼에 의해서 만드는 평가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게 점수화되지 않고 조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정성적인 평가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평가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평가에서 B등급 이상 평가가 나와야 또 됩니다. 그러니까는 기술혁신형 평가표에 의해서 700점 이상, 요 기술 평가표에서 B등급 이상이 나와줘야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추천을 하면 그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인허비 인증서를 나오게 되겠죠. 점수에 해당되면. 그다음에 구비 서류는 뭐 규정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준비할 서류가 이제 이렇게 것들인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재무제표라든가 감사보고서를 해야 되고,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뭐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여기 이제 대표자에 대한 부분이 대표자의 그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저기 뭐죠 융자를 얼마큼 받았는지 대표자의 신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인증을 받은 게 있으면 인증서, 그다음에 뭐 사는 특허라든지 실용시한 같은 게 있으면 그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게 체납된 게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국세나 지방서 체납된 게 있으면 이놈 인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이외에 이제 그 신청을 하면 심사원들이 나가기 전에 뭐뭐뭐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업체마다 이제 특성이 틀리고 또는 제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심사원이 나오기 전에 그런 잘 준비해 달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서류 심사를 일단 통과한 다음에 현장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규정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다 받고 거기에서 뭐 평가 관리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걸 이제 이노비지 협회로 이관을 했고요. 소기업인 경우에 일부 수수료를 환급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신용평가를 다른 분야로 해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신용평가를 이미 받았다면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2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심사원이 나왔었는데 기업이 규모가 적다든지 또는 뭐 굳이 이렇게 2명이 꼭 필요치 않은데도 꼭 나와야 될 필요가 있냐는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나와서 평가할 수도 있게 이렇게 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으면 출장비도 더 들어가고 기업체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노비즈넷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그 이제 이노비즈넷에 가보면 신규 신청이라는 부분이 왼쪽에 있습니다. 거길 가서 업체 등록을 먼저 하고 업체 등록을 해서 기업에 대한 자가 진단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 기술 사업 계획서를 입력을 하면 그 이노비즈 협회에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장 평가 일정을 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 계획서는 여러분들 협회에서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는 교육을 잘 받으셨을 테니까 뭐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사업 계획서란 양식이 이제 기부에 가면 있는데, 요거 뭐 위에 앞에 부분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사항을 쓰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이런 건 전부 다 일반적인 문제를 쓰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뒤쪽에 가서 기술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요자금이나 조달계획 이런 것도 이제 그 대표자나 회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기술 내용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실제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기술 내용에 대한 기업의 IR 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는 기술 사업 계획서에다가 여기다만 몇 자만 적어놓지 말고 별도의 자료를 작성을 해 사업 계획서를 좀 많이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그 기업에 맞는 어떤 뭐 기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상세하게 잘 작성해 가지고 평가원들의 제출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건 좋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이제 좀 실제 현장하고 잘 활용해서 좀 실적을 좀 해겠죠. 뭐 수요지 자료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백데이터가 좀 붙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회사 기업체의 대표라든지 기업체 임원들하고 그 평가해서 이런 게 물론 예스 노만 체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이제 현장 여기서 예스로 체크해 놓은 거는 와서 현장에 와가지고 그 백데이터를 확인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뒤에다가 쭉 첨부를 따로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같이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전에는 뭐 가서 방문해서 신청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부 인터넷에서 인력이 많이 절약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인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뭐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혜택을 좀줄 테니까 인증을 받으라고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뭐 보증 비율을 전액 부분 보증에 전액 비율을 한다든지 연대 입부를 완화해 준다든지 운전자 같은 것을 그 1억 이하 받자는 사정을 좀 생략해서 쉽게 그냥 1억 정도는 그냥 쉽게 해준다든지 뭐 신인도 평가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우대 좀 한다든지 이런 이게 신인도 평가에서 0.2점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업들한테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금융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노비즈 넷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을 거고 시간 되는 대로 이노비즈 넷에 들어가서 그요 제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판로 지원도 하고요. 여기서 배점은 이제 이 1000점 만점을 각 카테고리별로 기술혁신 능력에 300점, 그다음에 사업화 능력 300점, 경영 능력 200점, 성과가 20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기 단계 기술혁신 능력과 사업화 능력이 있느냐가 다른 보다는 좀 비중이 많이 줘서 점수를 줘가지고 각각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략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그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평가표에 대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운영 규정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개정이 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면 또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인증 받고자 할그 시점에 가서 꼭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서 이 규정을 다운받아가지고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앞에 뭐 정의 부분 이런 것들은 뭐쭉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평가 기준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있죠. 혁신형 평가 지표와 평가관의 인원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 평가표. 아까 기부에서 기술 평가표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한거 그거 있죠. 그두 가지로 한다 이렇게 여기 돼 있어서 그두 가지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요. 현장 평가가 일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요거 이제 여기에 해당 들어가 현장 평가의 일부 항목을 생략 받으려면 뭐 벤처 받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다든지 뭐 신용 평가 같은 데서 뭐 1년이나밖에 안 됐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를 하면 평가 요소를 중복되는 부분을 좀 빼서 조금 쉽게 할수 있게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규정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분류표 기업의 여기 이제 평가표가 기업 종류별로 제조업이니 건설업이니 뭐 서비스업이니 이렇게 평가표 내용이 기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이 과연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를 이걸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평가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제조업인데 건설표를 가지고 한다든지 엉뚱하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요 평가표를 꼭 확인해서
우리 기업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업에 어디가 속하는 건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평가표를 가져야 되고, 바로 요게 이제 기술 혁신형 혁신 시스템 평가표인데요. 요건 이제 제조 분야입니다. 제조 분야. 그래서 오늘은 이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왜냐면 제조업이 그래도 업종이 제일 많으니까 제조업의 평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내용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평가는 혁신 능력하고 사업화 능력, 경영 능력, 성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각 배점은 300점 만점에 배점이 또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별로 또 나눠져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세부 평가표별로 점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 일단 나와야 되고, 아까 그 기술 평가표로 B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혁신 능력 중에서도 기술 혁신 체계, 기술 축적 시스템, 분석 능력, R&D 활동 지표, 이렇게 이제 또 소규모 카테고리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평가표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증을 하는 그 제도별은 이렇게 이제 뭐 척도 다섯 개 척도에서 이렇게 비율로 해서 점수화한 부분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보면은 각각의 이런 5점 척도에 의해서 평가도 했고, 거기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뭐라고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도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읽어보고 준비를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워낙 이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일도 바쁘고 뭐 그러니까 컨설턴트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걸 컨설턴트한테 일방적으로 맡기고 각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면 그거는 엉터리 인증이 되는 거고요. 컨설턴트는 어떻게 하느냐, 조력자입니다. 예, 스스로 기업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할 적에 실제로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거든요. 우선은 R&D 전담 조직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죠. 기술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기업 부설연구소가 보유한 지 3년 이상이다 하면 A쯤. A쯤.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업 부설연구소에 있긴 있는데 운영이 3년 미만이다 하면 B. 우리는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기업 부설연구소까지 못하고 연구전담 조직으로, 연구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C. 연구전담부서도 못하고 그냥 시험실의 일부 시험실을 가지고 시험 장비 조금 갖다 놓고 그냥 자체적으로 시험만 조금 하고 있다. 그러면 D. 자체적인 이런 연구활동을 아예 못하고 외부 기관에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검사나 시험 의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점수 나고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점수가 그러면 많이 받게 하려면 이건 3년이 안 됐으면 억지로는 안 되겠죠. 이거는 3년, 그러면 최소한 요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받기도 물적, 인적 요건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인적 요인이거든요. 물적 요인은 뭐 그냥 사무실 같은 걸 연구실을 좀 칸막이를 해서라도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 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B등급 이상, 정안 되면 C등급이라도 나오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 업체에서 이런 연구전담 부서라든지 이런 조직이 없다면 컨설턴트들이 코칭을 해서 연구전담 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적 개발 환경 수준이 어떠냐. 7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 충족하면 A점을 주거든요. 그럼 7가지가 뭐냐? 프로젝트 팀 형태로 구성되고 있느냐? 요건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이 부분이 잘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프로젝트 팀 형태로, 그러면
이제 어떤 개발 주제를 가지고 개발한다면, 현재는 그렇게 프로젝트 팀이 안돼 있다면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연구전 조직도에다가 TF팀 구성을 하나 집어넣고 TF팀들한테 인사명령도 내고 전담 팀장도 임명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근무 형태, 요거는 이제 자율 뭐 출퇴근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업에서 하고 있냐 그런데 이건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도 할수 있으면 하다못해 연구 전담 부서라든지 기업 부설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자율 출퇴근 제도를 하도록 인사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 인사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하가 상사에게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현재냐 이런 거는 뭘 가지고 할수 있죠? 어떤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군림 토의를 한다든지 뭐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한다든지 밑에요. 대부분이 브레인스토밍 방법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그렇게 직장 분위기가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입증해야 되고 권한의 위임이 있고 실행 활성화되고 있으며 결제의 절차가 단순화됐다.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는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게 없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IS 인증도 안 받고 그런 데는 위임 전결 규정이 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안돼 있으면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임 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회사의 규정에 해야 되고 OJT 규정 이것도 잘안돼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OJT 교육도 시켜놓고 OJT 교육한 기록도 남겨놓고 그다음에 개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도 이제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안돼 있다면 제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한 제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부가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제한 활동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행을 한또 기록도 남아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IS 인증을 받다 보면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안 받은 회사들은 인증을 받아서 한원으로 유독하고 그러니까 꼭 IS 인증을 받아라 하고 강제적으로 요구 안 해도 이런 부분에 점수를 잘 맞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이런 규정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규정들이니까 IS 인증이나 KS 인증 이런 걸 받아서 같이 가면은 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양산화 능력 이런 건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이 어떤 거냐? 생산 기술이 확보되고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 보면은 6개 항목 중 6개 다 충족해야 A점이 드는 거죠. 핵심 제조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그 회사의 어떤 기술이 뭐 작업 지침서라든지 또는 무슨 뭐 연구개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뭐 생산 기술 담당자 및 전담 조직이 있는가? 생산 부서가 있고 생산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거기 관리가 조직적으로 잘 돼서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있는 거 보죠. 그다음에 생산 기술 운영에 적용한 관련 기준 뭐 작업 지침서, 설비 관리 지침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실수를 했네요. 급하게 오다 보니까 막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도, QC 공정도, 뭐 작업 표준서 이런 것들을 생산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인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는 이렇게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또 만드셔야 돼요. 컨설턴트가 그러니까 IS 인증 받은 회사를 이노비즈 인증 받는 거 하고 그것도 없는 데서 인증 IS 인증 받겠다는 거 하고는 컨설턴트가 지도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차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잘 해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요. 개선 계획 대비 뭐 진도 점검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 4M 관리라든지 레이아웃 관리, 그다음에 품질 관리 기록이 보관되고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하면은 1차 진단을 해서 이런 인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략적인 이제 그 계약을 한 다음에 세부 진단을 갈 적엔 이거 하나하나 하나를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수준이 어디 있냐
만족하는 게두개 이하다 하면 이 점에다 놓고,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만족하는데 나머지 안돼 있는 네 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다 염두에 쓰시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전부 세워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턴트가 예비 진단 했을 적에 한 40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400점을 700점 이상 올리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뭐뭐뭐를 더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이 계획이 다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설비는 각 제조업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생산 설비 관리가 잘 돼야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원가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품질이 나빠져가면서도 뭐가 기계가 제대로 동작 안 되고 하는데도 마모가 돼서 문제가 있는데도 관리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관리 체계가 얼만큼 잘돼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여섯 개 항목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 회사는 초기에 보면 설비 효율적 개선 활동 및 레이아웃이 설정되지 않았다. 설비 개선 실적의 연에 3회 이상, 설비 개선 실적이 1년에 3회 이상 있어야 요거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설비 개선 실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비가 뭐가 불량한 거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게끔 코치를 하고 그 실적을 기록으로 그것도 관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OS 3.5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요두 개가 모자라서 C등급밖에 안 되는데, 요 3.5S를 어떻게 하고 설비 개선 실적을 어떻게 만들어서 A등급 나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컨설턴트가 계획을 세워서 회사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계획도 수립해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서 사장님한테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업의 숙련도 평가. 요게 좀 숙련도 평가 이런 것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공정별 작업자의 숙련도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숙련도 평가 기준이 설정되고 주기적인 체크에 의한 작업자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거는 이제 각 기업별로 숙련도 평가라는 게 직종이라든가 직책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거를 ISO 인증 받은 업체 중에서도 요 숙련도 평가 부분이 잘안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하는 그 SQ 인증 거기에는 이 숙련도 평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이제 해봤으니까 나을 거고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적으로 안돼 있는 거는 숙련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평가해가지고 결과도 남겨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달 및 외주 관리는 물품 구매라든지 뭐 외주 관리 이런 거거든요. 자재, 장비 또는 뭐 제작 외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다 만족해야 A등급 나오네요. 보면 뭐 원자재 발주에서부터 생산 출하까지 물류 판매 계획, 생산 공정 계획이 체크되는가? 이거는 연간 생산 계획, 예, 그다음에 뭐 자재 조달 계획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겠죠. 이제 그런 게. 그다음에 외주 및 부자재 조달을 전담 맡기는 부서가 전체 조달 및 물류 관리 계획 통제 조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 요거는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구매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중소기업 가면은 이 구매 부서라는 게 따로 있질 않고 뭐 관리 부서나 총무 부서에서 막 같이 한 사람이 일절 막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히 좀그 조직도를 좀 이렇게 다시 개편하더라도 이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외주업체 평가, 이거는 ISO 인증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ISO 있을 거고, 없으면 외주업체 평가, 외주업체도 이제 외주업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기계 분야를 납품하는지 전기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뭐 용역을 한다든지 등등 그 업체의 성격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외주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지원, 요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지원할 게 있으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요기에서 만점 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물류 자동화,
시스템 요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할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준자동화로 갈수 있는 건그 바코드 시스템이라든지 QR 코드 시스템 같은 거라도 갖춰가지고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산으로 데이터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나 좀 하고 있는데 대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물류 자동화까지도 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디에서 점수를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거를 다 확인해서 코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일부만 했고 그 나머지 전체는 한번 계약적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한 거고요. 직전월부터 최근 2년간 개발 인력의 평균 구성률이 얼마냐? 연구전담부서의 조직 인원이 몇 명이냐? 이제 전체 인원의 몇 프로에 해당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원 수에 비해서 연구전담 인력이 너무 적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또 너무 많아도 좀 이상한 거예요. 기업이 연구만 하고 생산이라든가 영업까지는 안 한다는 것도 그좀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20% 이상이면은 최고 점수를 줬는데 이건 뭐 억지로 만들기는 쉽진 않을 거니까 현재 있는 수준에서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많이 딸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고요. 조직 관리는 아까 이게 얘기한 거죠. 전담부서라든지 기업부술연구소를 구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창조적 개발 환경 수준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 되고. 기술 인력 관리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인센티브 제도 발명 증발령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그 기술 개발 담당 인원이 퇴직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기술 개발 인력이 자주 퇴직을 한다면 기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또 개발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그 1년 이내에 자꾸 퇴직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점수를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비가 요거는 교육 훈련 비는 기업에서 중소기업들 보면은 실제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서도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켜가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교육 훈련 비는 반드시 재무제표상에 교육 훈련 비 비목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표님하고 잘 협의해서 과연 재무제표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 훈련 비가 재무제표에 계상이 안돼 있으면 그걸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보아야 되고요.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스톡 옵션 같은 요거는 뭐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뭐 우리사주나 스톡 옵션 같은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만점을 못 가고 B등급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손해 본 거를 다른 데서 또 이제 반회를 해야겠죠, 이제. 그다음에 외부 기관과 공동 연구 요거는 이제 뭐 산학 협력체를 갖춘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하고 있죠. 대학하고 어떤 산학 연계 체계를 갖춘다든지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인근에 그 연구기관이 공공 연구기관이 있으면 거기하고 어떤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걸 과연 몇 개를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대학하고 어떤 산학 개발 연계 체계를 갖추고서 MOU 협정을 맺어가지고 체계를 갖춰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좀 하셔야 되고요. 외부 기술 기관과의 기술 혁신 추진 상태. 이것도 이제 유사한 건데, 공동으로 기술 혁신 추진을 한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건 이거 뭐, 그동안 하나도 안 했다면 억지로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을 벼락치기로 몇 개월 만에 받았다는 거는, 다 준비가 잘돼 있는 업체라면 뭐,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벼락치기로 받았다는 건 전부 다, 장난하고 형식적으로만 받아낸 거다 이겁니다. 이런 거다 이런 게 금방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혁신 수행 능력, 프로젝트 관리가 합리적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과연 우리 어떤 제품 하나를 개발할 적에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서화되고 기록되고 관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회사의 어떤
윤사 규정이라든지 관리 규정, 뭐 기술 개발 규정, 설계 개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반영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 장비 확보. 요거는 이제 장비가 없이 기술 개발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장비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게 요거죠. 기술 개발 시설 장비를 외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요거는 자체 장비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인근의 어떤 뭐 대학의 걸 활용한다든지, 정부의 어떤 기관 거를 활용한다든지, 그 시설 활용하는 MOU를 체결해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다면 이런 것까지 점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잘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개발 인력 능력. 이거는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갑자기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 인력들이 경력이 몇년 이상 근무했는지, 그걸 인사기록 카드 이런 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점수가 적게 나와도 갑자기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점수가 낮으면 여기서 손해본 걸 다른 데에서 이제 만회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연구 실적, 이것도 이제 갑자기 만들어야 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혹시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체계화하지 못해가지고 실적으로 못 잡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 실적, 이거는 이제 특허, 실용신안, 뭐 상표 등록, 이런 거 의장 등록, 이런 건수가 얼마냐 하는 거니까, 이건 최대가 30점, 이 점수 몇개 30점 이상이니까, 특허가 추론한 게 부족하다면 새로운 특허랑 실용실현을 이제 추론을 해야 될 거고, 하다못해 뭐 상표 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할수 있으면은, 안돼 있다면 될수 있으면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30점 이상 나오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축적 활용 시스템은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건 기술을 잘 개발해 놨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보관 안 해가지고 외부에 유출돼서 뭐다 흘러나간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바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돈 들여서 줄게 해놓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얼만큼 분산화하고 전산화해서 잘 활용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 외부 환경 분석에 있어서는 기술 관련과 관련된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 체계. 이건 이제 국내외 환경 분석, 기술 동향 분석, 시장 등, 이건 사업 계획서에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건 사업 계획서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SWOT 분석도 해야 되고 경쟁 업체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기술 사업 계획서에 상세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심사원이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보여 줘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장기 전략도 마찬가지. 이것도 기술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기술사업 계획서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가지고, 목표를 기술 개발을 뭐 3년 이내, 5년 이내, 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몇 건을 개발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 필요한 인력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술사업 계획서에 같이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부 자원 분석은 캐브리안 기술을 명시된 구성도, 세부 기술도라는 게 있거든요. 기술도 작성하고 특허맵 작성을 하는 게, 여러분들 특허맵을 혹시 작성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요 특허맵 작성하기가 쉽진 않은데, 특허맵 작성하는 요령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SWOT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기술 인력의 강약점을 분석을 하고, 이런 거 등등을 전부 해서 여기 기술 사업 계획서에 같이 넣어놔도 되고, 특허 관련 처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파일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여기에다 넣어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섯 개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는 중소기업 실질 특허맵이라든지 이거 세부 기술서다는 이런 거 작성이 쉽진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점을 못 맞으면 다른 데에서 만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기서는 또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마케팅 분석. 이거 이제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청취할 거냐. 이거는 이제 뭐
불만사항 청취도 해보고 또는 뭐 파일럿 테스트를 제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적인 거 이렇게 샘플링을 나눠줘서 써먹기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시회 같은 데를 출품해가지고 반응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동안에 고객 크레임이라든가 하자 들어온 걸 분석해서 반영하기도 하고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기도 한다든지 등등 요뭘 어떻게 해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해서 그를 우리 개발 설계 개발 업무에 반영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걸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기에 대한 실적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1단계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 가서 보면 사업하는 영역이죠. 신제품 기획 추진 능력이 있느냐? 신제품 기획을 하는데 조직이 여기서 절차서, 매뉴얼, 단계별 일정표, 고려한 팀및 구성, 뭐 보유기설 이게 전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ISO 9001에 7.4항의 설계 개발. 아 이건 또 요즘 새로 나온 그 규정 조항이 좀 틀릴지도 모르겠네. 개발 2016년판이 이제 개정돼 나왔으니까. 하여튼 거기 설계 개발이라는 항목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O 인증을 받으면 요 내용들이 이제 다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ISO 인증을 안 받은 업체라면 이런 걸또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ISO 9001 요구사항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시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ISO 9000, 14000 정도는 알고서 하셔야 컨설팅 하는데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요구 기능 수준 평가를 위한 제품 기능 분석이 어느 정도겠냐. 자사 제품이 우리 제품의 기능이 지금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얼만큼 잘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타사와의 기능 분석. 경합 제품과 기능 분석 전부 다 이렇게 경쟁 업체와 우리 거를 분석을 해가면서 개발을 해가고 있는지 말로만 하지 마 이런 거다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장단점 비교 그뭐 고객 소리 그 고객 불만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기능의 어떤 뭐 특화가 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분석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고 불편해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걸 개선해 주는 게 개발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술 표준화 수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기술 표준 어떻게 되냐? 매년 기술 표준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되며 재개정 실적이 3년 이상. 이게 지금 그래서 ISO 인증을 받았다 해도 그 작업 절차서니 뭐 생산 관리 지침이니 뭐 설비 관리 지침 이런 게 10년이 돼도 한 번도 개정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건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개정할 필요성이 수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개정 안 했다.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3년 이상, 3년 내에 개정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개정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 기술 표준화가 실시가 안돼 있다면 점수 안 되는 거죠, 이게. 3년 동안 꾸준히 개정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A등급이 나오는 거죠. 핵심 기술 보안 사항. 제품화는 핵심 기술 보안 능력이 있는가? 자기네 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100% 쓰고 있는 건지, 일부는 다른 사람이 개발한 특허를 사다가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뭐 25% 미만이면 거의 안 하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자체 기술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이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뭐안돼 있다면 억지로 만들긴 어려울 거고 실제로 하나도 없다면 이런 데 점수가 좀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데에서 좀 점수를 더 얻어야 될 거고요. 기술의 생산화 능력. 이건 생산 활동을 할수 있느냐 그거죠. 제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냐. 제조 기술이라면 설비, 직원 뭐 이런 거다 충분히 갖추겠느냐, 생산 담당자와 전담 조직이 있느냐, 뭐 아까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지침서라든가 뭐 이런 QC 시공 정리를 다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4M 관리가 잘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제조업체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록 현장에서 기록 관리가 지금 ISO 인증 받았어도 잘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기록 관리를 준비해 가지고 현장 평가에서 뭐좀 보자고 할때 차질 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산 설비 관리도 아까 한번 설명드린 거죠. 이거 필요기사 보유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해야 되고 OS 활동을 잘 해야 되고요. 검사 측정 장비 관리, 이거는 뭐 모든 품질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특히 교정, 주기적으로 교정이 잘 돼가 있고 파손된 부분이 없이 잘 수리해서 관리되고 있는 건지, 오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 측정한 그 보유한 장비라든가 교정 표시 또 기록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검사 품질 활동, 불량품이 다음 공정 및 고객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체 갖추고 있는 거예요. 풀프루프 방법이라고도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고장 나면 이상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서게 한다든지 다음 공정으로 진행이 안 되든지 이런 게 이제 풀프루프 시스템이라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조업종에 따라서 풀프루프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이 굳이 뭐 필요가 이것까지는 굳이 뭐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풀프루프가 꼭 없으면은 검사 방법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같이 돼가지고요. 그다음에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양품하고 섞이지 않고 저기 양품만 출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검사에 대한 기준, 요인 분석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해서 이제 원인 분석해서 개선 조치함으로써 불량을 줄여나가고 체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 및 실적 관리, 이거는 뭐 제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 수립해야 되고 실적 관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기록은 하긴 하는데 그냥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아무 때나 쭉쭉 그려서 그냥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이참을 해서 완전 체계를 갖춰가지고 원부자재에서부터 제품 출고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돼서 로스가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공정관리, 요거는 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생산 서비스, 공정 계획 이런 거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절차서라든가 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정 관리가 꾸준히 돼 가야 된다. 이거 현장에 맞게. 그다음에 공정 운영에 필요한 자격 부여. 예를 들어서 공정 중간중간에 어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수 있는 그런 공정이 있다면 그런 공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 부여를 하고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특히 뭐 용접이라든지 중간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용접 또는 뭐 선반 같은 것도 특수한 작용을 할 적에는 요건 아무나 못하고 요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한다든지 그런 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해당되는 공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자격부를 갖춰야 되고요. 통계적 기법이 이제 이게 생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게 통계적 기법입니다. 통계적 기법이 안 갖춰진 품질 관리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데이터 관리를 잘 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품질 관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숙련도 평가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숙련도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직종별로, 사람별로 평가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재료 부품 조달 외주 관리도 아까 이제 물품 구매 관리에 대해서 외주 업체 관리 이런 걸 아까 설명 한번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그 업체의 수준에 맞지 않게 뭐 외주 업체를 너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관리 안 하는 것도 또안 되고 그 업체 실정에 맞게 협력업체 관리, 구매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이 평가 요소별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능력, 이제 생산을 했으니까 이제 가서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런 게 들어갈 사항입니다. 목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거고 뭐 판매 촉진 분석 어떻게 할 거고 보통 포피 전략이라고도 하고 하죠. 포피 전략, 수요 분석 예측 같은 거, 판매 루트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는 제품에 따라서 그 시장을 어떻게 어디를 타겟을 할 것인가를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사업 계획 수립할 적에 이런 것이 고려돼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마케팅 채널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마케팅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있는지
라이프 사이클링 별로 개발 초기인지 양산 초기인지 성숙 단계인지 뭐 쇠퇴기인지 이런 걸 품목별로 아이템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회사 그 회사별로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이 있고 잘안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별로 분석을 해서 시장 분석을 해가지고 뭐 도태실 건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건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시장 신상품 관계 새로운 상품은 만들어 놨는데 그상 죄송합니다.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없다면 그 시장이 필요한 시장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상품을 시기를 잘못 맞춰서 출하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상품을 생산해서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신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꼭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서 이거를 성숙 단계에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거고 다음 앞에 상품이 이제 쇠퇴기가 들어가면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이런 것들을 회사의 아이템 종류별로 파악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 활동을 해가면서 회사의 히트 상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거고요. 신제품 기술 개발 기술 경쟁력 분석 능력 요건 아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장단점 이거는 아마 하지 말라도 실제는 하고 있을 텐데 기업들마다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체계를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경쟁사에 대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수집을 해서 경쟁사 제품의 우수한 점과 우리의 차별화가 어떻게 되고 지금 경쟁사 제품이 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 요즘은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가 뒤떨어지면 기업이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좀 관리해야 될 거고요. 지적재산 관리는 이건 뭐 특허, 실용신안 등등 상표 이런 것들을 출원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건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겠죠.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의 구축 이거는 매우 우수하다. 외부 우리 기업이 혼자만 하는 건 유관기관 뭐 대학이니 관련 기업이 상 원청 기업이니 또는 뭐 어떤 관련된 연구기관이니 이런 데 하고 또는 고객 관련 그런 회사하고 상호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교류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갖춰져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체계를 좀 갖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경영자의 리더십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철학이 방침 이런 건 대표이사한테 이제 나중에 그 평가원이 왔을 때 이제 뭐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적에 회사의 그 전략이라든지 방침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하라고 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이제 얼만큼 �혁신 잘 보냈냐 그다음에 뭐 기술혁신 회의 같은 거에 이런 건 회의록을 작성해 놔야 됩니다. TF팀 회의 열적에 꼭 대표자가 참여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이런 데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원들하고 이렇게 미팅할 적에 설명을 잘좀 드리도록 하고 하면 되고요. 경영자의 추진력, 위기 능력 이건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이 있느냐 없냐 그건 다 주관적인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이게 그다음에 적극적이냐 도전적이냐 이런 것들은 평가원들이 이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가면서 그 체크를 할 사항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장님 보고 면담할 적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 좀 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영자의 기술 경험 이건 뭐 경력이야 뭐 속일 수 없으니까 몇년 이상 됐는지는 그 인사 기록 카드나 이런 데 업력이라는 거뭐딱 나오니까 그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요. 보유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보유기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이나 기획 활용을 하고 있냐? 이런 거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직원들의 자격증 관련 그 회사의 제품이나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뭐 대표자나 대표자가 그런 자격증 혹시 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좀 어필을 하고 대학의 학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걸좀 어필을 해서
최고 경영자가 또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직원의 근무 상태 등 경영자의 조직 관리 수준, 뭐 이건 이직률이 높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직률이 야퇴야 일정, 그다음에 뭐 복리후생이 얼마큼 돼 있고, 자발적 야근 빈도, 요거는 옛날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들어갔지, 요즘에는 막이 자발적 야근이라는 게 별로 그좀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주, 요것도 중소기업은 우리 사주를 운영 안 하는 데가 거의 많다 보니까 요것도 좀 그렇고, 요뭐 이직이 있으면 감점이 될 거고 없으면 좀 평가가 될거 그러겠죠. 이런 것들은. 신기술 개발 동향 대응 능력.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술을 개발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문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고, 팀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신기술 개발에 있는 개발진이 있다. 이건 뭐 TF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고, 내부 자원 및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외부 네트워크라면 관련 대학, 연구기관 또는 뭐 우리보다 대기업 어떤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뭐 어떤 정보교환 하고 있는 이런 것 등등을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겁니다. 경쟁자의 신제품 신사업 추세 대응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고, 스와트 분석에서 강약점 분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도 사업 계획서의 내용들을 집어넣고, 사업 계획서, 기술 사업 계획서에 집어넣고, 이런 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여가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기적으로 기술 동향하고 스와트 분석도 하고 경쟁업체 분석도 해서 이렇게 뭐 대응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하면 되고요. 중장기 신사업 신기술 개발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과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기술 사업 계획서 보면은 뭐 3년까지는 뭐 개발을 뭐를 몇건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추천하고, 뭐 신제품을 어디에 출시, 언제쯤 출시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은 거기 요거 커버가 되는 거죠. 정보 검색 분석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어 어떻게 잡을 거냐. 뭐 간단하게 제일 흔한 것이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서칭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어떤 기술 잡지, 관련 협회지, 이런 데와 정보를 교류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기술 잡지, 기술 서적 이런 것을 사서 본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전시회 같은데 뭐 주기적으로 참석한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실적도 다 남겨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런 걸좀 보여줘야 되고요. 경영자의 신뢰성, 이건 뭐 아까 체불임금 없어야 되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건 주관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작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좀그 미팅 시에 설명을 잘 해야 될 부분이고요. 투명성도 마찬가지. 이 비상근 임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거는 나쁘게 보면은 기업에서 돈을 딴 데로 빼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친인척을 그냥 이저 근무도 안 해가면서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월급 주는 것처럼 적어서 빼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은 감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내 친인척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도 좀 감점이 좋지 않게 보죠, 그것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주 상태 이런 거를 뭐 구성을 보고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 활동을 함으로써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원가 절감이 얼만큼 됐냐. 지금 요즘 이제 신제품 신자재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이제 기존 거보다 뭐 시공비가 얼만큼 더들 들었다든지, 어떤 뭐 사용하는데 뭐 저기 전기가 얼만큼 절약이 된다든지, 소모품이 얼만큼 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가가 얼만큼 절감된 제품을 만들어냈는지, 그다음에 뭐죠? 경쟁 기술 또는 제품 대비 성능, 경쟁 업체보다 뭐가 더 좋은 점이냐 이거죠. 사용하기가 뭐가 편하고, 뭐 내구성이 더 늘어났다든지, 뭐 속도가 빨라졌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그다음에 기술 자립도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전부 다100% 자기가 그 회사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건지, 외부에 있는 기술을 좀 사다가 쓰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지적재산권을 얼마큼 갖고 있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성과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시장 경쟁력 향상도 이거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개발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들이 와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정도 나가면은 그 분야에 완전히 시장을 선점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 주는 거겠죠. 높이에다가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원가 절감이 많이 돼서 똑같은 제품인데 싸게 팔수 있다. 그래도 마진이 충분하다. 그런다든지. 그건 이제 실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요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품이 실제는 개발도 못했는데 이렇게 점수를 많이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행동 능력이 향상되느냐. 이건 뭐 어떤 내부 관리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 수요와 부합되는 제품 생산을 위한 보완 방법, 이건 뭐냐면 공정 개선을 한 거죠. 뭐 설비 위치를 바꾼다든지, 생산 순서를 바꾼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뭐 생산을 향상시킨다든가, 핵심 기술 도출을 스스로 하고 직원들 스스로 연구개발 스스로가 핵심 기술 대출을 스스로 개발해가면서 관리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리더, TF팀 리더가 역량개발 증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주관성이, 평가원들이 주관적인 건데, 그런 걸 와서 미팅하고 평가하면서 질문할 적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코치해서 좀 관리하도록 하고요. 상하간의 일체감 형성을 잘 되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주관성인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대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니까 미리 좀 그런 걸 코치를 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체 자금 조달 능력, 요거는 뭐 기업의 그 능력에 따라서 자체 조달하는 건지 융자를 받는 건지 등등, 그 이제 부채 비율이란 이런 거 보면 다알수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재무제표 요거는 이제 단기 재무제표 전기 거를 여기다 다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 점수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해보니까 여기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미리 내년도에 이노비 인증 받을 거를 올해 준비해서 재무제표 작성할 적에 좀 고려해서 할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 부분 최대한의 유리하게 조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성과 예측이고 지적재산권 취득 및 파급 효과, 이게 아까 얘기한처럼 기술 개발한 그 내용을 보고서 심사원들이 야 이건 이 분야에서 진짜 참 독보적이고 새로운 제품이다, 이건 진짜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하면은 A점을 줄 거고,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안 보인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개발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 선행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면, 이건 이제 특허 내용에 따라서 특허의 그 명세서의 청구항 조항이 얼만큼 잘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좀 방어 범위가 넓고 다른 사람들이 침해를 못하게 하고 우리도 다른 특허를 침해를 안 하고 그래가면서도 독자적으로 잘할수 있고 쉽게 우리 모방 특허 같은 것을 내기가 어렵게 잘돼 있다 그러면 이제 A점을 주는 거고, 특허를 내긴 냈는데 좀 청구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좀 진입장벽이 약해서 유사한 특허를 다른 사람들 많이 낼수 있다 그러면 이제 특허의 가치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요. 기술적 활용 효과, 이건 가장 경쟁이 있는 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 사업화 2년도 2000년도 예상되는 수입 대체 효과, 요거는 이제 기술 사업 계획서에 나올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사업 계획서 보면 중장기 계획 해가지고 1차 년도에 뭐 얼마큼 대체 효과하고 인력 수익은 얼마큼 하고 2차 년도에는 뭐 대체 효과 얼마큼 일자리 창출 얼마고 이런 게 사업 계획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고서 그 거기에다 작성해야 되고요. 현재 추진된 모든 신기술을 사업할 경우 예상되는 인력 고용, 이것도 이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거냐.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막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좀 적절하게 그 개발 내용에 맞게끔 연도별로 뭐 고용을 얼마큼 더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큼 하겠다는 그런 게 사업 계획서에 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요건 뒤에 거슬러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전부 이렇게 점수 집계를 해서 7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 나와야 일단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 하나하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한다면 이렇게 이접듯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요 대목에서 점수가 될 부분이 뭐고 안 되는 부분이 뭐고 약한 부분이 뭐 점수가 뭐못 받을 것 같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 계획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회사의 대표자와 담당자와 같이 모여서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은 아마 좋은 성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막 벼락치기로 설명해서 얼만큼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한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요게 저기 그 중소기업청에 가면 이 운영 규정이 있어요. 운영 규정 첨부물에 이게 여기 보면 요거거든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 중소기업청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 협회해보고 달라고 해도 이걸 주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근 언제 개정됐는지는 꼭 한번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어디 저기 한다더니 많이 안 오셨나 봐요. 네. 온라인 좀 들으시나? 여기 컴퓨터에 내가 깔아놨으니까 여기 달라고 하세요. 체크리스트에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에만